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았고 때때로 깨우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개개인의 역사하고 어찌나 그리 닮았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와 같은 그런 현상을 우리들은 많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은 한마디로 거룩한 모임, 성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명령이십니다. 우리 개개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또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특별히 지적하신 때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구분들이 다 있겠지만은 저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안식일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속죄일.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역사를 기념하는 초실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나팔절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 역사와 이 모든 절기와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스라엘 절기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이 절기를 대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안식일 23장 3절에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거룩한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제일 처음자 명체 한마디 명확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22장 3절 6일째는 매일 하루분 주시다가 6일째 되는 날은 두 배를 주시고 7일째는 만나를
끊어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날에 쉬신 것을 상기시키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이 안식일은 매주 드리는 안식일, 다른 제사들보다 더욱 거룩하게 복 주신 날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들입니다. 연중절기의 처음은 나팔절이지만은 우리가 제사드리는 절기로 따지면은 유월절이 연중절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1월 14일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설주의 바람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것 같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즉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얼마나 급하고 또한 어려웠던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자손 대대에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시며 또 이때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안식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얼마나 자그나마 보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7월 11일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제사를 드리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라고 하시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29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날에는 철저히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금식했는지 참으로 오래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심히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주신 명령입니다. 대략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첫 이삭의 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너희가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생명 가운데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도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함을 됨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초실절 이후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보리추수가 다 끝나가고 밀추수가 시작할 때입니다. 추수할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날에 주님이 보내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기쁜 날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날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초막에 거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때에 초막에 거한 것을 자손 대대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추수가 끝난 뒤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녀들을 가르치고 은혜에 감사하였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이 배신하고 또 배신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저 하늘나라에 가는 홍해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손님을 잡고 저 천국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바로 7월 1일이 바로 유대인의 1월 1일 설날인 것입니다. 이날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의 날이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월 1일 날 나팔 불어서 하나님께서 새날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의 재림 나팔이 울리고 새로운 새하늘 새창 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축복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 지켜 살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